자, 보자고. 상경계열 두 번째 갑니다. 상경계 두 번째. 고시생이야, 지금 우리? 철학과 고시생. 자, 너무 쉬워. 문제 1번. 가에서 제시된 성장 동기와 결핍 동기가 있댄다. 근데 요거를 구별을 참고하여. 구별한 말 안 넣어도 당연히 두 개 나왔기 때문에 그건 알지? 이걸 참고해서. 나의. 그럼 참고하란 말이 나왔든 뭐하였든 500자지만 이거 둘 써줘야지. 대비해줘야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참고해서. 나의 이기주의와 대비하여 말하고 있는 자기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걸 참고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두 개는 게임 끝났네. 하나는 성장, 하나는 결핍이겠네. 그게 같다고 써주면 되겠네. 다시 또 써주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기주의와 자기애를 바탕으로 다에 제시된 항목에 대해서 각각 항목을 평가하셔. 이것도 잘 봐. 1등 답안 좀 이따 읽어줄 텐데 우리가 완전히 특등이야. 왜냐하면 한양대 건물 하나 줄 거야. 너 이거 써. 넌 그럴 자질이 있어라고 하면서. 오케이? 평가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옹호이거나 비판해야 되는 거지. 분명히 분석학은 다르다. 분석은 그 있는 자료 도표가 뭐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고, 평가라는 말 속에는 좋다 나쁘다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1등 답안은 아예 그런 언급이 없어요. 1등 얼마나 쉬워? 이 똥돌이들아. 논술을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지만 1등 할 수 있는 애들은 없단 말이야. 거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 1등 나와야 되는 거지. IQ 루트 50이 아닌 이상. 그리고 또 여기 봐봐. 이기주의와 자기애 나왔는데 이거를 각각 평가라고 하는데 다 해보니까 살짝 도표같이 보여. 그럼 이 도표 보더라도 가까이 때문에 도표를 몇 개로 나눠야 돼? 2개. 그렇지. 이런 것도 알잖아. 두 개로. 그러면 한 개 정도는 좋고 한 개 정도 뭐 나머지 것들은 나쁜 것 정도 되겠지. 뭐 그러면 뭐 이거 뭐 끝난 거지. 뭐가 필요해? 왜? 네, 또 해야 될 것 같아? 자, 봅니다. 저주? 열심히 해. 저주라도 걸려서 그걸 이기려고 난리치다 보면 또 강해지는 거지. 저주 걸려야 그걸 이기려고. 저주 걸렸으면 그걸 포기하면 그냥 끝나는 거고, 저주 걸렸는데 그걸 이기면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고. 그렇겠지? 넌 갈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났어. 여기 성장과 뭐. 그러면 여기도 두 개니까 하나는 이기, 하나는 자기. 그렇지? 이 중에 좀 안 좋은 게 뭐 같니? 이기, 그게 나쁘네. 자기, 좋으네. 그럼 왜 나쁘고 왜 좋은지. 성장 결핍과 연결시켜서. 끝. 이게 몇 초 걸려, 이게 지금. 집에 가. 이게 뭐가 있어, 이게 지금. 맨 이거 기본 아니야, 기본. 아까 이 기본. 기본에 벗어난 게 뭐가 있어? 파래김 있어, 없어? 맨날 하는 내용이잖아, 맨날 하는 내용. 내가 눈이 말했지만, 논술이 수능 과목에 제일 쉬운 이유. 모든 대학이 똑같잖아. 좀 이따 2대 풀겠지만 뭐 똑같아. 이거하고 똑같아. 뭐가 달라? 근데 그걸 왜 못 보는데? 눈이 없어? 눈 두 개씩 달고 있으면서? 하나 더 달아줘 여기다가? 수술하고 와? 여기 안 까가서 하나 더 달아달라고. 자,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온통 요거와 연결시키는 것만 생각하면서 보면 되겠네. 자, 논술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제일 쉽습니다. 친구가 옆에서 많이 했다고 불안할 필요 없고. 열심히 해라 너. 이렇게 살짝 물어봐. 테스트하기 위해서. 체인을 알리지 말고 너희만 붙어야 되니까 살짝 물어봐. 이거 안에 모른 척하면서 딴 길을 세고 있을 거야. 열심히 막 설명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막 발휘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박수해줘. 너 대단하다 라고 해줘야지. 우리는 살짝 알았지? 뭐라고? 같이 공부하면 좋지만. 좋지만. 알아서 선택해, 그거는. 그럼 틀리면 좀 알려주든지. 야, 그건 아니잖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자기가 논술 많이 했다고 네가 날 이렇게 하면서 아예 알려줘도 걔네들은 안 들어와. 강의 듣지도 않아. 체인은 웃기기네라고 그냥 자기네 혼자 알아서 해. 알았지? 걔 똥구멍이나 찢으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냥 가버릴 거야. 그래도 알려줘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럼 뻔해. 논술 많이 한 애들은 자기 생각이 좀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니네가 해야 될 방향은 뭐냐면, 다시 한번, 논술 니네 생각으로 풀지 말라고, 제발. 이 논리에 끼어 맞춰라고, 그냥. 그러니까 쉽다고 생각을 버려. 어? 국어하고 뭐가 달라, 지금. 자, 가. 가도 봐. 읽으면서 우리는 뭐, 성장과 결핍이 필요한데, 앞에 두 달하고 쓸데없는 것들만 누르륵. 됐지? 네. 그리고 세 번째 달락만 나와. 이들의 욕구는 결핍 동기와 성장 동기로 구별될 수 있다. 결핍 동기는, 그래서, 뭐래, 결핍은?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갖게 되는 동기로서 한 번 충족되면 더 이상 동기로 작용하지 않는다. 충족되면. 자, 우리가 또 두 개 나왔으면 두 개는 무조건 대비면은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차이점이지만 더 중요한 건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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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홍 구조, 제주도 홍. 오케이? 충족. 결핍. 위, 이고, 이거는 충족 되면 작용하지 않는, 작동하지 않는. 자, 성장 동기는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발생하는 동기로 최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바람직하래. 성장은 마음에서 발생하는 건데, 최대치가 높으면 많이 성장하려고 하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네. 우리가 지금 최고의 대학으로 뛰어오르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지? 열심히 열심히 충분히 되겠지. 자, 삼각형 모양의 최상에 위치하는 자아실현 욕구가 성장 동기에 해당되며, 그러면 성장 동기는 자아실현. 체인호가 혀깨 물면서 머릿속으로 글을 쓰는 게 얘는 자아실현. 체인호, 네가 살아있는 건 뭐냐? 글을 쓰는 거다. 자, 그다음 나머지 욕구는 결핍 동기에 속하는데 하위 단계 욕구일수록 외부적, 이런 단어 보이지, 이런 거? 외부적인 요인. 얘는 그럼 안 봐도 뭐겠니? 개인 내부적인 요인. 그러면 자아 실현 욕구에 가 아닌 거에 홍하는 건 뭐가 되겠니? 자아 실현에 나머지 거를 하면 거기에 뭐 생리, 안전, 소속 이거잖아. 자아 실현 나머지.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 내가 너무 많아서 안 썼어. 그러니까 자아 실현을 뺀 그 도표 삼각형 밑에 있는 것들 뭐든지 다 되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건 생리적인 욕구. 자야 되는 거야, 그냥. 공부하다 나 자야 되는 게 난 우선이야. 공부하다 나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런 친구들 많지? 그치? 너희가 여기서 하는 거 아니야? 여기에 충실한? 아닌가 보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자, 이기주의와 자기가 나오는데 둘락 나오는데 이기주의와 자기주의는 동일한 것이 아니고 반대다. 얼. 모든 탐욕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만족될 수 없기 때문에 이기주의는 만족될 수 없기 때문에 탐욕이란다. 거기에 참다운 만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탐욕은 욕구를 끝까지 추구하기 위해 인간을 지치게 하는 함정이다. 그래서 이기적인 인간은 늘 불안하며 쫓기며 두려움에 쌓여 있고 등등등 시기심에 스스로를 닥달하고 특히 무의식적인 동력을 관찰해보면 이런 유형의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깊은 혐오감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 잘 모르겠네. 이거 어디 속하는지. 이기주의 끊임없이 쉽게 말하면 욕망을 쫓고 자기를 사랑하지 안다까지 나왔으면 여기를 좀 못 찾겠어. 그 다음 달락에서 결정타. 뭐? 외관상 모순에 대한 수수께끼는 쉽게 풀 수 있다. 이기주의는 바로 자기의 결여에 근거하고 있다. 그럼 뭐니 이기주의는? 결핍 동기야? 성장 동기야? 결핍이네. 그러면 자기의 결핍. 있는 거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기주의로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자신을 좋아하지 않거나 스스로를 시인하지 않는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으며 자신에 대한 호의와 긍정의 기반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내적인 안정을 지니지 못한다. 근본적으로 안정감과 만족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는 자기 자신을 염려하고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획득하려고 탐욕스러운 눈초리를 번뜩이게 한다. 자기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여기는 없지만. 아까 말했잖아. 여기서 나온 건 아니지만 자기를 찾지 못해서 그런 거야. 자아실현. 그러지?
본질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라고. 논술이 두려운 이유, 아까 말했잖아. 자기애가 없는 거고 본질을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기주의로 바뀌는 거야. 자, 어쨌든 우르르르 해가지고 끝부분, 이러한 인간은 스스로를 대단히 사랑할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들의 자기 노치증은 이기주의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자기애를 무리하게 보상하려는 시도다. 자기애 결핍, 자기애 보상 심리가 들어가 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기주의가 뭐 결핍 동기라는 걸 알았어 이제.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자기애를 물어봤잖아. 그러면 자기애는 뭐니? 성장 동기잖아. 그러면 자기애를 써야 돼.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럼 자기애는 어떻게 쓰면 되니? 이거 써주면 되지. 이거를. 자기애란 이기주의와 반대로 뭐? 내면적인 것. 내면적 요소에 의해서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 거고, 거기 얘네들은 안정감이 없다며?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아실현 욕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여기 가에 나와 있는 성장 동기와 뭐 같은 맥락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면적이고 안정감, 얘 불안하니까 자기의 결핍, 욕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없지만 출원해야지 뭐로써? 성장 동기로 갔다라는 개념으로. 그치? 그러면 다. 타는 뭐 얼마나 쉬워? 타를 봤더니 또 세 가지가 나왔지만 몇 개로 묶어? 두 개로 묶어야지 뭐. 이기주의냐 자기애냐 봐야 되니까. 자,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거. 꿈이나 적성과의 일치 여부. 39% 맞네. 그럼 얘는 뭐 무슨 동기? 자기애이면서 성장 동기. 그럼 얘는 옹호해야 돼? 까야 돼? 옹호해야 되는 거지. 자기애면서 성장동기, 이거는 자아를 실현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고 진정한 삶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것으로써 선택의 직업 선택에 상당히 올바른 방법이라면, 이에 반해 여러분 이거 하겠지 뭐. 연봉 얼마 줄게요? 이러면 연봉 혹은 기대 수익, 복리 후생, 뭐 안정성 이런 것만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외적인 거지. 나의 본질이 아니고 외적인 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외적인 요인이다. 이거는 뭐? 이기주의. 자기애로부터 사랑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업을 선택할 때는 이건 오히려 더 욕망. 그대로 적어. 욕망에 끊임없이 이끌리는 것이고, 뭐? 결핍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건 망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결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계속 불안해할 것이다. 라는 요소로 비판하면 되는 거지. 이게 1등 답안이 안 들어갔단 말이야. 이거를 지금.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답을 보겠습니다. 자, 우수답안. 가에서 말하고 있는 결핍 동기란 특정한 외부적 요인이 충족되지 않아 생기는 동기로, 일단 충족된 후에는 동기로 작동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좋아. 결핍 동기. 꼭 들어갈 단어 들어가면 돼. 외부적 요인. 그 다음에 작용하지 않는다. 반면 성장 동기는 동일하게 외부에 반대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충족되는 동기로,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동기다. 됐지? 근데 좀 부족하지? 논리상 뭐가 나와야 돼? 앞뒤가 그 문장이 호응하려면은 내부 나오고 외부 나왔다면 동기로 작동하지 않는다. 여기는 뭐? 마음에서 생겨나는 동기라는 건 내부 요인하고 같은 말이야. 그럼 요 뒤에 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니? 이 글의 핵심이 뭐였니? 그거 호응되는 걸로써. 성장은. 자아실현 욕구라는 말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욕구 실현된다는 거지. 또는 뭐? 기대치가 높을수록 좋다는 얘기를 꺼내든지. 지금 왜 이 말 하는지 알아? 앞에 가에서 말하는 앞부분은 외부적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동기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루어지면 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반면 나왔을 때도 문장구장 동일하지. 그럼 똑같이 내부적인이라고 말을 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 자아실현이 완성이 되거나 최대치가 높을수록 더 높다고 좋다고 말하거나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문장 구조.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그런 거 아무 생각 없단 말이야. 니네는 그 정도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뭐 얼마나 수업 많이 들었어. 특히 비문학 들었으면. 기본이지. 니네가 그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기본이 엄청 큰 거라는 걸 사회 나가면 이해하게 될 거다. 이거 봐라, 지금 이렇게. 자, 이 관점에서 나를 보면 이기주의는 과도한 결핍 동기의 작용이 탐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 아쉬운 게, 왜? 나의 이기주의 설명하잖아. 1등 답안인데 뭐가 빠져서 결정적인 거? 자기애의 결핍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지금. 과도한 결핍 동기가 아니고 자기애의 결핍. 자, 이와 반대로 자기애란 탐욕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해 성장하고자 하는 성장 동기, 연결시켰어? 결핍 동기보다 강하게 작용하여 내적 안정감, 만족감. 이건 맞아. 앞에가 아쉬워. 자기애의 결핍으로 인한 끊임없는 욕망, 불안감. 이렇게 가야지 또 호응되지. 다락 날릴 필요 없어. 500자는. 다의 고려 요소 항목 중 꿈이나 적성과 일치 여부는 성장 동기에 관한 항목인 반면 나머지는 두 항목 결핍 동기에 의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잘했어. 그 다음에 평가해야지. 이에 대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인지는 전자의미로 통념과 결핍 동기의 사람들에서 그냥 분석했어. 이게 더 성장 역량이 더 크다고 30%로. 자기에게 지구의 성태에 영향을 미친 것도 그냥 분석만 했어. 평가. 이렇게 선택하다가는 어떻게 될 것이고 계속 불안에 시달릴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야 진정한 자아실현 욕구고 진정한 직업으로서 이걸 갈 것이라서 올바른 선택이다. 이런 말이 있어야지. 뭐 뒤에 것도 뭐 필요 없는 거. 됐지? 네. 한양대 특집 끝. XM들 2차 모의논술 문제 2번 수능논술 문제 같이 풀어볼 텐데 1차하고 비교를 하면 1차보다는 조금 난이도는 떨어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 난이도는요 참고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고 대신 선생님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1차 모의논술 정도도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정도 내지는 그거 이상의 난이도 조금 이상의 난이도가 나올 수도 있다야. 물론 많이 어려워지긴 힘들어. 시험 시간이 너무 짧지 그치.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3차까지 발표돼봐야 더 명확해지겠지만 일단 1차, 2차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통계, 학률과 통계 파트. 자 물론 여기 학률과 통계 파트에는 당연히 경우의 수 세는 것 포함이야. 그치? 포함이야. 그리고 수능보다 여러분들 그 통합성이 좀 더 강한 것 같지? 왜냐면 여러분들 일단 우리 1차에서는 뭐까지 나왔냐면요. 집합까지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집합과 경우의 수가 이제 결합된 형태이긴 했지만 집합까지 나왔다는 얘기야. 그리고 물론 이제 통계 안에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미적분도 나올 수 있다야. 그래서 미적분도. 그리고 여러분들 약간 유형의 변화는 있긴 하지만 한양대 상경계열이 예전에 시험 봤던 것들도 무시는 못하거든.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바뀐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때도요 아주 복잡하진 않지만 미적분이 가미된 그런 형태의 문제는 있었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미적분이 강하진 않더라도 가미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선생님 봤을 때는 이제 그 수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왜냐하면 우리가 수열과 관련해서 수열 형태로 확률 같은 걸 정리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차 문제 아직 풀진 않았지만 2차하고 또 결합하면은 그 어떤 정수의 성질이나 이런 수의 성질 같은 거를 살필 수 있는 거. 선생님 근데 말이 쉽긴 한데 너무 많은데요. 많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좀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난이도가 낮으면요. 아 문제가 쉽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난이도가 높으면요. 자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이제 높아질 때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낮아질 때. 자, 이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게 약간씩 달라지는데 난이도가 높아지는 건요. 당연히 일단은 풀이와 결과물을 내야 돼. 아, 물론 이제 결과물이라고 하면 뭐 어쨌든 뭐
답이 되겠지, 그치? 가정도 중요해. 그건 당연한 거야. 가정이 중요한 건 당연한 거고요. 왜냐면 논술 시험이잖아, 그치? 근데 어쨌든 난이도가 높을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러프하게 답안 작성을 하더라도 어쨌든 풀이하고 옳은 풀이를 가지고 결과를 내는 것 자체가 중요할 가능성이 높아. 왜? 못 푼 애들하고 나하고 차이를 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풀었다 이거라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쉬울 때 있지. 쉬울 때는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풀었다로 안심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요 표현력이 더라고 하긴 그렇고 표현력이 변별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왜? 푼 친구들은 분명히 정원 이상으로 많아질 테니까. 그럼 이 표현력이라는 게 뭐 대단한 표현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원하는 어떤 그 요소 그 다음에 과정 그 다음에 근거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2차는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좀 많이 할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푸는 거 푸는 건 학교 풀이 보면 돼. 푸는 거보다는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뭐에 신경 써야 되고 이런 접근에 관련해서 더 신경을 써서 우리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자고. 자, 일단 여러분들 제 신문 보시면요. 가는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장의 카드가 있어. 이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택하는 시행을 생각하자. 임의로 3장의 카드를 선택하는데 그 3장의 카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이나 이게 부여되어 있지 않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조합이야. 역할이 부여되면 역할은요 순서 역할하는 거나 다름없어. 그때는 순열이 되겠지. 근데 이거는 조합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MP를 따르고 MP도 5 이상, NQ. 뭐 이거 절대 기준은 아닌데 보통 일반적으로 5 이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자, NQ도 5 이상이면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원래 정규분포는 여러분들 평균 M하고 그다음에 분산 시그마 제곱을 언급하지. 여러분들 근데 그게 MP, MPQ 써 있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힌트를 줬다고 볼 수도 있지. 자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이게 이용될 거야. 일단 그걸 생각해야 돼. 이용될 거야. 이용 안 되면 뭔가 그치? 왜냐면 한양대는요 제시문을 허투루 주는 경우가 없어. 이용되는 제시문들을 줘. 그래서 이용이 안 되면 그치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MP가 5 이상, NQ가 5 이상이라는 말이 되어 있어. 뭐 딱히 우리가 교과서에는 MP가 5 이상, NQ가 5 이상 이런 말이 되어 있지 않다고. 그냥 N이 적당히 크면 이렇게 되어 있어. 그치? 근데 이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역으로 생각해야 돼. 이거 검토를 안 해주면 거기에 대한 점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했던 요소 같은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요소를 빼먹지 않았나. 근데 이거는 아직 문제를 풀지 않은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그런 걸 따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 선생님 근데요 문제를 풀어보기 전까지는 난이도가 높은지 낮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 원래 둘 다 신경을 쓰는 거야. 둘 다 신경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문제를 풀어다 보니까 아 이거 어렵네. 그렇다면은 그치 막 너무 표현이나 이런 거에 그걸 완전 무시해서 안 되겠지만 그거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치 결과물을 내는데 마무리를 짓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어 상대적으로 문제가 쉬운데 애들도 많이 잘 풀겠는데 그러면 내가 표현에 좀 더 주의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가면서 자기가 조절을 하란 얘기야. 자, 그럼 여러분들 소문항 1번 한번 보자. 자, 1번 보면은 제시문가에서 주어진 3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3의 배수일 확률은 하고 되어 있네. 자, 일단 여러분들 확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전체 사건은 뭐야? 전체 사건은 3장 10 뽑아내는 전체, 그냥 전체라고 쓰겠습니다. 전체 사건은 여러분들 9, C, 3이 되겠지. 물론 여러분들은 9, C, 3한 다음에 이런 논술 답안지는요 4층에서 사는 것까지 학교가 보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냥 바로 써도 돼. 선생님이 쓰는 거를 그대로 다 옮겨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답안지에 대신 선생님은 9, C, 3을 외우고 다니진 않아. 그래서 계산을 해야 되겠지. 9 곱하기 8 곱하기 7 그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약분하면은 12에다가 7 곱하니까 84? 오케이, 84. 대신 답안지에는요, 9C3은 84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야. 지금 이거 쓰면 감점인가요? 감점이지는 않은데, 보통 이런 거 뭐 자세히 보지 않아. 그치? 4층 연산은 보고 싶어 하지 않아, 별로.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안 써도 상관이 없다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학교 답안지 볼 때도 그 결과만 보면 안 돼. 어? 이렇게 푼 거 내가 맞았네 틀렸네 이것만 보면 안 돼. 학교 답안지도 일종의 샘플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고 어디까지 표현했는지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모의논술 몇 개 안 되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많은 걸 뽑아가야 돼. 오케이? 그리고요 답안지는 이런 거 있잖아. 혹시 이걸 쓰더라도 이렇게 약분하는 거 안 써. 그냥 바로 결과만 써. 약분하는 거 안 써. 오해받을 수가 있어. 이게 얘가 지금 원고지 수정법을 하고 있는 건지 계산을 하고 있는 건지 애매하다고. 무슨 말인지 하지? 여러분들 수리 답안지는요 원고지 다 작성하는 건 아니지만 수정법은 똑같아. 원고지 수정법입니다. 그치? 근데 이런 거 들어있으면 좀 애매해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더라도 그냥 선생님처럼 약분하는 걸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이렇게 84 쓰거나 아니면은 요거 안 쓰고 그냥 바로 84 써도 상관이 없다. 이제 이런 잔소리 안 할 거야. 자, 그래서 3의 배수일 확률을 물어봤단 말이야. 숫자 3개가. 근데 여러분들 84개야.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약간 체계적으로 따질 수 있으면 따져도 된다는 얘기야. 대신 선생님 봤을 때는 주먹국으로 따지는 거는 맞더라도 아마 상대적으로 감점이 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감점. 맞더라도. 결과가 맞더라도. 예를 들어서 막 다 센 거야. 막 나열했어. 왜냐면 수학이라는 건요. 옳은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도 중요하다고. 그러면은 주먹국으로 풀면은 빵점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빵점은 아니야. 빵점은 아니야. 그렇지만 학교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풀지 못했을 때 왜? 여러분들 원래 수학에서는요. 나열하잖아. 그러면 그거 외에가 없다라는 보장이 답이 결과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없는 거란 말이야. 그냥 단순 무식하게 나열하면.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그게 몇 프로가 됐든 감점이 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풀면서 정 떠오르는 방법이 없다면 백지보다는 당연히 이게 낫겠지. 그렇지만 푸는 와중에는 푸는 중간에는 뭔가 좀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없을까? 또는 체계적인 분류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데 원래 고1 수학에서 지금 선생님이 이름을 쓰긴 쓸 거거든? 근데 그 이름에 너무 그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잉여류, 잉여계라는 게 있어.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야. 잉여류, 잉여계라는 게 있는데 이 잉여가 뜻이 뭐니 얘들아? 여러분들 상경계열이잖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문계열이잖아. 알잖아. 그치? 사회과목에서 배우지? 뭐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부터 막 이렇게 배우잖아. 남는 거. 그치? 남는 거야. 그래서 잉여류, 잉여계는 남는 거를 가지고 수를 분류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이름이 있으니까 그냥 얘기한 거야. 이름을 외울 필요도 없고요. 답안지 쓸 필요도 없어. 근데 선생님이 그거 있잖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야. 왜냐면 3의 배수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숫자를 분류할 때 즉 어떤 수가 있을 때 3의 배수인 수가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3K라고 할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게 있을 거고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게 있을 거라고. 그치? 그래서 요 전체 체계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3으로 나눈 나머지로 얘네들 전체를 분류해놨네. 그치? 그래서 이거를 잉여계라고 하는 거야. 잉여계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한문으로 쓸 때는요. 개가 더 커. 류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동물, 개, 일류, 영장류. 알지? 그치? 그 다음에 요 하나하나. 요거를 잉여류라고 하는 거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다른 잉여류. 나머지가 0인 잉여류, 나머지가 1인 잉여류, 나머지가 2인 잉여류. 오케이? 자, 어쨌든.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랬어. 왜냐면 이런 거 얘기해주면 선생님 내용은 아는 거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쨌든 간에 3의 배수와 관련된 게 나오면은 이건 수능에서도 여러분들 필요하면 써도 되는 거거든. 내부적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따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1부터 9까지의 수는요 땡큐하게도 얘네들 수가 골고루 들어가 있어. 1, 2, 3, 그 다음에 4, 5, 6, 그 다음에 7, 8, 9. 얼마나 예뻐. 그치? 얼마나 예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봐봐. 물론 84니까 그냥 주먹국으로 세도 돼. 근데 주먹국으로 세는 걸 원하는 것 같진 않고 상대적으로 변별력을 가지려면 그게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자, 여러분들 합해서 3의 배수가 될 때 예를 들어서 보자. 요거랑 요거 하나랑 요거 두 개. 어차피 세 개 다 세 개씩 있기 때문에
여기 최대 한 군데에서 3까지 3개까지 뽑아낼 수 있어 얘들아. 그치? 3개까지 뽑아낼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요거부터 생각해 보자고. 얘네들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또 하나 어때? 3의 배수가 되니? 아니 그냥 예를 드는 거야. 3의 배수가 되니? 3의 배수 그 다음에 3K 플러스 1 어차피 3의 배수가 되는 이 3K 부분은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잖아. 결국 나머지를 모은 게 3의 배수면 되는 거야. 그걸 수학적으로 멋있게 쓰려면 써도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즉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두 개지? 3의 배수가 아니잖아. 나머지가 2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좀 더 책임적인 것 같아. 빼먹지 않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들은요 3K 꼴에서 숫자 3개를 다 뽑으면 어때? 3의 배수지. 맞지? 맞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있나? 3K 플러스 염들 이 꼴에서 숫자를 다 뽑으면 어떻게 되나? 3K 이 꼴에서. 그럼 이쪽은 3의 배수고 2, 2, 2 6이니까 3의 배수 맞는 것 같은데? 그치? 이것도 되네. 그 다음에 3K 플러스 1은? 얘도 되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치? 아하, 3K 꼴에서 3개 다 뽑는 거, 3K 플러스 1 꼴에서도 3개를 다 뽑는 거 해보는 거야. 3개를 다 뽑는 거. 그 다음에 3K 플러스 2 꼴에서도 3개를 다 뽑는 거. 다 됩니다. 다 되는 거야. 아, 물론 이거를 각각각 논할 수도 있고, 생각해보니까 각 종류에서 3개씩 다 뽑는 거를 통합해서 다룰 수도 있고, 아, 그거는 뭐 설명이 나름이니까. 아, 그거 되는구나. 그 다음에, 섞어서 뽑는 거 한번 보자. 섞어서 뽑는 거. 여기서 두 개, 여기서 한 개. 안 되는 것 같아. 5니까,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개, 여기서 한 개. 안 되는 것 같아. 4니까. 뭐 여기서 한 개, 여기서 두 개.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얘들 되는 건요. 3K 꼴에서 한 개. 그 다음에 3K 플러스 1 꼴에서 한 개. 그 다음에 3K 플러스 2 꼴에서 한 개. 이건 돼. 왜? 나머지 봐봐. 0, 1, 2, 합해서 3. 아하. 무슨 말인지 가지. 좀 더 체계적이지. 그리고, 선생님. 뭐, 풀 수는 있고 이해도 가는데, 이 생각까지는 저는 못했어요. 미리 풀어봤을 때. 이번 기회 하란 얘기야. 이번 기회 하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얘는 몇 가지일까? 숫자가 어차피 세 종류밖에 없잖아. 만약에 여기 숫자가 3, 6, 9, 12 이렇게 네 개였다면, 여기서도 뭐야? 4, 4, 3. 이걸 해야 된다고. 근데 얘는 한 가지라고 해도 되고요. 세 개 중에 세 개를 뽑는 방법이잖아. 그치? 한 가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답안지에는 이런 표시하면 큰일 나. 그래서 세 가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 뽑을 수 있는 수 세 가지. 여기서 뽑을 수 있는 수 세 가지. 여기서 뽑을 수 있는 수 세 가지. 만약에 10까지 갔다면 그치? 여기 10이 하나 더 붙는 거야. 문제는 더 복잡해져. 그렇지만 푸는 데 지장은 없어. 그래서 얘도 뽑고. 고. 엔드.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요. 27인가? 오케이. 27 가지. 이렇게 되네.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는요. 84에서 30입니다. 약분이 될 것 같은데 12. 그치? 3의 배수잖아. 그래서 3의 배수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바로 이렇게 딱 쓰면 돼. 이렇게 쓴 다음에 쓰는 게 좋아. 그냥 바로 결과만 얘기하는 것보다. 여긴 10인 것 같고 여기는 3으로 나누면 3이 6에다가 그 다음에 3, 8에 24인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약분돼. 5가 되고 2로 약분하면 14가 되네. 14분의 5. 여러분들 그냥 84분의 30 이퀄에서 14분의 5이다 라고 쓰면 되는 거야. 서술로. 제발 학교 서술형 답안지 아니야. 학교 서술형 답안지가 아닌 거지. 학교 서술형인데 학교 서술형은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14분의 5 이렇게 딱 써도 뭐라고 안 하잖아. 근데 논술은 아니지. 그치? 약간 여러분들 수리를 대상으로 하지만 어느 논술처럼 사회 논술처럼 그치 주는 서술이 돼야 된다 문장이 돼야 된다는 것만 조금 조심해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1번 감 잡히지. 그리고 1번을 잘 풀어야 2번도 체계적으로 풀 수가 있어. 쉽고 어렵게 문제가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1번 정리합시다. 쌤들 2번 보자. 제시문 가에서 주어진 시행에서 세 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3의 배수였다면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30까지 안에서만 생각을 하라 얘기야. 오케이. 30까지 안에서
문제 자본 있고 전체를 생각하거나 이러면 망한다. 자, 그 합이 6의 배수일 확률은 하고 물어봤어. 점도 봐봐. 30까지 안 해서 3의 배수 30까지 안 해서 6의 배수. 정말 6의 배수를 세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3의 배수인 건 보장이 된 거잖아. 그렇지? 2의 배수인지를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3의 배수 30까지 이건 1번의 결과니까, 그렇지? 그 안에서 2의 배수를 따져보면 된다. 일단 그게 일단은 기본 해법이야. 그런데 아니 예를 들어 수가 너무 많아. 말이 30가지지 숫자 3개를 다 쓴다고 생각한다면 90개의 수를 써야 돼, 그렇지? 물론 이제 90개를 30종류로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뭔가 체계적으로 좀 정리하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되겠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까 뽑아놓은 그 형태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요. 자, 3K골 그 다음에 3K 플러스 1골 그 다음에 3K 플러스 2골 이렇게 됐거든. 자, 그렇게 하면은 대신 여러분들 조심해. 여기서 K는요 상징적인 거야. 같은 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상징적으로 써놓은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써보면 알겠지만 3, 6, 9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1, 4, 7이야. 일단은 K가 여기에는 여러분들 K가 0, 1, 2가 들어간다. 0, 1, 2가 들어가. K가 0, 1, 2.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2, 5, 8. 여기도 마찬가지로 K는 0, 1, 2가 들어가. 근데 얘는 어때? 1, 2, 3이 들어가. 이거 불편한 거야. 굉장히 불편한 거야. 사실은 따질 때. 굉장히 불편한 거다. 그래서 바꾸자. 왜? 어차피 그건 쓰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0부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러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도 K는 0, 1, 2야. 그래서 이렇게 접근합시다. 이렇게 접근합시다.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 막 핵심은 아니고 선생님 싫어요. 저는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선생님 이거 K0, K1, K2로 분리할 거거든? 구분할 거야. 근데 싫어요. 저는요. K0를요. 그냥 3K0꼴로 놓고 그냥 1, 2, 3으로 할래요. 해도 돼. 해도 돼. 근데 이제 헷갈리니까. 범위가 맞으면 좀 편하잖아. 다루기가.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고. 그러면요. 아까 우리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지? 같은 것끼리. 자, 같은 것끼리. 같은 종류끼리. 종류끼리 더한 거. 그 다음에 한 종류씩 뽑아낸 거. 한 종류씩 뽑아낸 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같은 종류끼리라고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뭐 세 종류긴 한데 자 봅시다. 같은 종류끼리는 여러분들 사실은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얘들 자체는 몇 가지였어 아까? 한 가지. 얘가 27가지지. 그치? 그러니까 같은 종류끼리는 괜히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도해. 자, 3 더하기 6 더하기 9 얼마야? 18. 맞네. 그치? 맞네. 우리가 원하는 거야. 6의 배수야. 그 다음에 1 더하기 4 더하기 7은요. 8에다가 10인가? 맞네. 됐지? 그 다음에 2 더하기 5 더하기 8. 얘는 15. 아니네. 그러니까 두 가지 나온 거야. 일단 두 가지. 그치? 30가지 중에 두 가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문제지. 사실 얘 때문에 이 집 사는 거야. 27가지를 다 따질 수는 없잖아. 그치? 자, 근데 대신 다행히도 한 종류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자. 자, 3K0 플러스 3 더하기 3K1 더하기 1 더하기 3K2 더하기 2.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묶읍시다. 그러면 3K0 더하기 K1 더하기 K2 더하기 얼마야? 3, 4, 5, 6, 6. 됐지?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짝수 또는 6의 배수 다 좋아. 6의 배수, 짝수 다 좋아. 자, 어쨌든 왜냐면 3의 배수는 보장되어 있잖아. 그냥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냥 짝수로 따져도 상관없습니다. 6의 배수 따져도 상관없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 짝수잖아. 그치? 근데 얘는
이게 홀수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전체가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가 홀수만 아니면 되지. 홀수만 아니면 되지. 잘 생각해 봐. 그치? 그래서 뭐 빠른 말로 하면 얘가 짝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짝수 따집시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따지는 숫자의 종류가 더 간단해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K0 더하기 K1 더하기 K2가 뭐면 된다? 짝수인 경우를 찾으면 된다. 짝수인 경우. 그리고요. KI는 KI라고 쓸게. 다 뭐야? 0, 1, 2야. 아, 얼마나 좋아. 이렇게 쓰니까. 그치? 잘 생각해봐. 학교가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의도를 이렇게 봐야 돼. 너가 이거를 뭐 노가다를 하면서 해결하는지 아니면 좀 체계적으로 접근하는지 보자야. 분명히 선생님 봤을 때 3번은 혹시 모르겠어. 근데 2번까지는 분명히 대부분 해결을 할 거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한 거야. 어떤 요소에 신경 써야 되느냐, 어떤 가정에 신경 써야 되느냐,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얘들이 염들 짝수가 되려면은 어차피 나올 수 있는 수가 짝수가 되려면 27까지였지, 그치? 27이니까 얘도 조금 체계적으로 가볼까? 일단은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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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짝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짝짝홀은 벌써 아니야. 짝짝홀은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대신 이건 매칭이 아니다. 헷갈리면 안 돼. 매칭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러면은 이건 어때? 짝홀홀 홀. 그러면 짝수지. 그거 왜 있으면 얘기해줘. 없는 것 같아. 홀홀홀도 아니고. 그치? 자, 그래서 일단은요 요거부터 따져보자고. 1번부터. 자, 짝짝짝이니까 어쨌든 얘네들 숫자가 짝짝짝은 염두 뭐 순서 바꾸는 것도 의미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어쨌든 짝짝짝이니까 보니까 짝이 나오려면 0, 2 두 가지라고. 그래서 여기도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 여기도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 여기도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 해서 여덟 가지인가? 오케이. 여덟 가지야. 됐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일단은 짝홀 홀을 먼저 따져. 짝홀 홀을 먼저 따져. 자, 먼저 따지면 그러니까 염두 어렵다가 아니야. 헷갈리면 망하는 거야. 짝홀 홀은 예를 들어서 K0가 짝이라고 일단 가정을 합시다. 왜냐면 이거 선생님이 이거 위치 바꿀 수 있잖아요. 그거 나중에 따지려고.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이게 매칭을 한 게 아니야. 그냥 종류수만 쓴 거야. 종류수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K0가 짝이었다면 두 가지가 가능하겠지. 근데 홀은요. 1, 1하고 1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1 곱하기 1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두 가지야. 두 가지인데 문제는 짝이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치 곱하기 세 가지를 해야지. 됐지? 자, 그러면요 얘네가 몇 가지니? 여섯 가지인가? 오케이. 여섯 가지야. 다 나온 거야. 이제 다 나온 거야. 왜냐 어쨌든 3의 배수인 거는 30가지였다고. 그중에 염들 두 가지가 있었고요. 같은 종류끼리. 그 다음에 한 종류씩 뽑아낸 거에서는 8 더하기 6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8 더하기 6이 있어서 16 같은데 30분의 16 그러면 15분의 8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어. 다 셌어도 16가지니까 여러분들 다 셌을지도 몰라. 16가지 정도면 셀만하잖아 사실. 그치? 근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왜? 내가 나이를 놓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원래 수학이라는 게 뭐 나이를 찾아야 되는 것도 있긴 있어. 있긴 있어. 체계적으로 나이를 했다면. 그렇지만 딴 게 아니라는 것까지도 보장이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야. 선생님 여기에 어디 딴 게 아니라는 게 어디 들어있어요? 아니지. 오를 수밖에 없는 것만 했기 때문에 딴 게 아니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풀이는 이렇게 하면 풀리는구나. 가 중요한 그거는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서 그게 중요할 리가 없잖아.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서 이 해답이 맞는지 평가해 주세요. 이런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 본인이 답이 없는 상태에서 풀어가 나가야 된다고. 자기가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자꾸 점검해 봐야 돼. 점검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자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번까지는 어렵진 않지만 대신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접근하느냐. 왜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사전식 배열법이라는 게 왜 배우는 거야? 사전식 배열법이 뭔지 모르면 안 된다.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접근할까 하다가 우리가 보통 숫자는 1, 2, 3, 4라는 순서가 있고 영어 알파벳은 A, B, C라는 순서가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면은 헷갈리지 않고 중복하지 않고
빠짐없이 뭔가를 따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게 사전식 배열법이 갖는 의미란 말이야. 그냥 사전식 배열법을 배웠으니까 쓰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땐 사전식 배열법이라고 봐도 돼. 그런 이름을 붙이진 않지만.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식 배열법을 배웠으면 얘네들이 사전식 배열법 배운 것만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해야 체계적으로 헷갈리지 않게 따지느냐야. 오케이? 잘 생각해 봐야 돼. 어쨌든 한양대는요. 똘똘한 친구를 뽑고 싶은 거야. 수학적으로. 자, 학생들 2번 정리합시다. 자, 여러분들 3번 보면 제시문 가에서 주어진 시행을 900회. 900회니까 여러분들이 기호를 살려서 쓴다면 N이 900이란 뜻이겠지, 그치? N이 900. 그 다음에 P는 우리 계산한 게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14분의 5. 그 다음에 Q는요. 1-P니까 14분의 9. 이렇게 되겠네. 자, 어쨌든 그 이렇게 됐을 때 합이 3의 배수가 횟수가 300번 이하일 확률.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계산하래. 자, 그럼 여러분들 300회 이하니까 원래는 이렇게 따져야지. P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PX가 300 이하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P를 원래는 여러분들이 그 BMP로 따져야 되겠지, 그치? 근데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아 그걸로 따질 수 있는 그게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얘를 근사로 이제 요 작업을 먼저 해야 될 거야. 정규분포로 만드는 작업. 그래서 NP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NPQ 해서 요 작업하고요. 선생님 근데 계산이요 은근히 지저분하겠는데요. 어쩔 수 없어. 그게 의도야. 너가 일단 이론적인 거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따지는 건 수능 레벨이야. 그치? 수능 레벨입니다. 요거 근사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고등학생이니까 두 줄로 하자. 두 줄로. 원래 근사 표시는요 보통 요렇게도 쓰고 이렇게 두 줄로도 쓰고요. 또는 요렇게도 쓰고. 지금 이렇게 된 거 다 물결이다. 또는 이렇게도 써. 뭐 다 인정할 거야. 근데 보니까 학교는 요걸로 많이 쓰긴 했네. 그치? 어쨌든 다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얘는 문제의 상황 자체는 수능 레벨. 대신 계산 자체는 수능보다 지저분해.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그 계산력까지 같이 보겠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일단 따져보자. 일단 여러분들 MP를 해보면요. MP를 하면 MP는 900 곱하기 14분의 5 이렇게 되겠지? 아직은 놔두자. 왜? 왜냐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벌써 근사값으로 가잖아. 그럼 그게 이제 쌓여. 쌓이면서 오차가 커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MPQ는요. 900 곱하기 14분의 5 곱하기 14분의 9야.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뭐야? 시그마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그마가 조금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그마는요. 루트를 쓰이면 되는 거니까 9, 9, 14, 14. 그 다음에 문제에서 여러분들 루트는 25분의 56으로 근사해서 계산해라. 무슨 말인지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요. 그 루트만 쓰여도 14분의 9가 나오고 100에서 여기 100, 900 할 때 100에서 10이 나오니까 9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 루트 5 이런 형태가 되겠지. 됐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N으로 표현한다면요. 표현할까? 오케이. 그러면 N으로 표현을 한다면 자 N 자900 곱하기 14분의 5 콤마 900 곱하기 14분의 5 곱하기 14분의 9. 일단은 놔두자고. 미리부터 계산하면 오차만 쌓인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근사적으로 얘를 따른다. 얘기를 하면 된다고. 근데 쌤이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었지. 뭐였냐면 NP하고 NQ. 그치? NP하고 NQ. 값을 정확하게 계산한 사람 바보다. 이거 얼추 계산해도 여러분들 얼마야? 4,500이야. 4,500을 14로 나누는 거야. 그치? 4,500을 14로 나누면 대충만 계산해도 15로 나눈다고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거의 300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얘기만 해주면 될 것 같아.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야. 그치? 5보다 크다. 5 이상이다. 5 이상이고 그 다음에 NQ도 마찬가지야. NQ도 어떻게 되니? 900 곱하기 자 14분의 9야. 더 커. 그치? 5 이상이다. 요 정도의
검증 정도만 해주자고. 정말 값을 계산한 게 아니라. 값 계산해서 얻는 이득이 없어. 오케이? 자, 대신 이런 거는 자꾸 해주는 게 좋다. 왜? 해주지 않으면 쓸 수 있는 염도 모르는 거야. 학교 시험 문제는요. 이걸로 하면은 오차가 심하다라는 그런 걸 원하는 거일 수도 있어. 물론 이때는 NP가 5를 못 넘었을 때. 아, 이 문제 넘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문제 될 수도 있다. 그럼 염들이 근사로 계산하긴 하되 사실 NP가 5 이하이기 때문에 이걸로 계산하면 그치 오차가 되게 심하다. 정도의 서술을 같이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쨌든 똘똘하게 대처를 하자고. 자, 그러면 이제 염들이 요거 따른다는 거 알았어. 그래서 얘가 M이야. 그치, 평균. 얘가 시그마 제곱이야. 그리고 혹시 몰라서 시그마도 계산해 놨어. 그치? 물론 이거, 얘도 근사적으로 어떻게 할 거야? 14분의 90 곱하기 필요하면 25분의 56. 25분의 56. 외우지 마. 이건 쓸데없는 거 외우는 거 아니야.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쓰는 거지. 자, 그러면 원하는 거는 아까 뭐였어? P. 자, X. 300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운 거에 의해서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P, X에서 평균을 빼. 평균이 얼마야? 900 곱하기 14분의 5.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그마로 나눠. 14분의 90 곱하기 25분의 56.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양쪽에 똑같은 계산을 해주는 거지. 원래 이 과정을 거쳐가는 거지. 물론 여러분들이 생략해도 써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원래 원칙적으로 따져간다면 양쪽에 똑같은 연산을 하는 겁니다. 900 곱하기 14분의 5야. 이거 분명히 음수 나와. 왜일까? 15분의 5 해야 300 나오거든. 근데 14분의 5니까 더 커. 뒤에가 더 큰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정도로 여러분들 가늠해야 실수를 안 하지. 그치? 25분의 56. 이렇게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P. 얘가 바로 염들이 알고 있는 Z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 놓고, 요거를 이제 계산하면. 그래도 약분할 수 있는 거 좀 약분 좀 해볼까? 이건 어쩔 수 없어, 염들. 요거 계산해서, 선생님 봤을 땐 계산 과정까지는 보이지 마. 계산해서 얼마다라고 쓰면 될 것 같아. 근사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근사가 또 들어가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따로 계산해 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4500을 이건 쓰는 거 아니야, 답안지에. 자, 4514로 나누자고. 이건 계산해야 돼. 계산기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럼 여러분들 3 하면 42 그리고요. 300. 그러니까 300 하면 20. 280 되고요. 그다음에 20 남네. 그다음에 1 14. 60 남으니까 4 그러면은 4면 56, 그 다음에 40이니까 한 3 정도? 321.43 정도야. 선생님 왜 이렇게 해요? 소수 두째짜리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야. 소수 두째짜리는 얘들아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사실은. 왜냐면 봐봐. 문제에서 말하는 소수 두째짜리는요.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그 확률은 뭘로 얘기하는 거냐면 Z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Z를 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Z를 보고 소수 두째짜리지 여기가 소수 두째짜리까지일 필요는 없다. 근데 그냥 한 거야 여기까지. 321.4로 할까? 오케이. 321.4로 합시다. 321.4로 할게. 자, 그리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여러분들 300을 뺐으니까 어떻게 돼? 300 뺐으니까 저 위에 거는요. 그냥 하사표로 할게. 마이너스 21.4가 되는 거야. 됐지? 자, 이제 요거 계산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14분의 90이니까 14분의 90 곱하기 25분의 56이니까 뭐 약분 될 거 다 약분합시다. 7이고 45야. 그리고요. 8이네 이거. 그치. 8, 7, 56이니까 나름 약분할 수 있게 해줬네. 그 다음에 5로 약분하면 9. 그 다음에 5. 그래서 여러분들 5분의 72 이렇게 되겠다. 5분의 72.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이걸로 나눈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야? 실제로는 마이너스 21.4에다가 곱하기 72분의 5를 한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21.4에다가 5를 곱합시다. 20,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0.
그래서 여러분들 107점, 107이야. 107. 그렇지? 그래서 얘는요. 107을 72로 나누면 돼. 부호는 음수고. 자, 필요 없는 거니까 이거 다 지울게. 다 지울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어.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지 한 켠에다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처럼 해야 되는 거야. 방법이 없어, 이건. 그치. 자, 그리고요. 107을 72로 나눠보자. 자, 1이면 72니까 35, 그 다음에 4. 그러면은 144에다가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288? 오케이. 288이면 한 번 더 할 수는 없지. 288. 그래서 여기 2 떨어지고요. 여기 6 떨어지네. 자, 그래놓고 또 7? 8? 8. 8까지 되겠는데? 8이 16. 56이니까 57? 그럼 여러분들 40 4? 그러면 7, 5, 그러니까 5 정도까지 가겠는데, 약 1.49인데, 그치? 약 1.49. 자, 그래서, 계산 다 지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요, 마이너스, 이것도 지울게. 마이너스 1.49 정도야. 그래서 여기는요, 마이너스 1.49가 됩니다. 됐지? 요 확률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자 여기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가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나가겠지. 그런데 마이너스 1.49 이하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49 인대를 찾아서 그 이하니까 요걸 찾으면 돼. 근데 자료를 보니까 얼마가 나와있냐면 1.5가 나와 있어. 1.5니까 마이너스 1.5로 여러분들 따져도 상관없는 거니까 1.5면 어떻게 돼? 얘보다 조금 더 간다. 조금 더 간다. 왼쪽으로. 조금 더 가는 거야. 그치? 그리고 자 여러분들 답안지에는 표시하지 말고 본인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들 원래 Z의 의미가 뭐야? 이 G의 의미가 뭐야? Z 또는 G의 의미가 뭐야? 몇 표준 편차 떨어져 있니? 이 뜻이잖아. 그치? 그걸로 이해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0.433이네. 0.433이야. 그러면 자, 이쪽은 어떻게 돼? 이쪽은 확률이 0.5에서 빼면 되지. 0.067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0.067입니다. 사실은 0.067보다 조금 더 큰 거지. 사실은 조금 더 큰 거야. 근데 어차피 이거 자체가 근사로 온 거니까. 자, 그래서 그 확률을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계산하는 거니까 뭘로 얘기하면 될까? 더구나 상식선에서 봐도라도 더 커야 되거든 살짝. 그러니까 0.07로 얘기하면 되는 거야. 0.07로. 선생님 답안지하고 틀려요. 답안지가 틀렸더라고. 학교 답안지 틀린 거야. 1.4로 하면 안 돼. 학교 답안지 그냥 믿으면 안 된다 얘들아. 실제 계산을 해봐야지. 실제 계산을 해봐야지. 학교는 너무 버렸어. 마이너스 1.4까지 딱 한 다음에 버려버렸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대신 실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그렇게 학교가 틀린 답을 가지고 채점할 일은 없어. 그거는 괜히 논란 삼지도 말고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 오케이? 왜냐면 맞는 답이 분명히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학교도 혹시야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수정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건 대략 얼마다? 조금 자세히 있으면 0.067인데 소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0점 염들이 0.7 정도로 얘기하면 돼. 근데 선생님 봤을 때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가 아니라 유효 숫자를 두 개까지라고 쓰고 싶었던 것 같아. 그건 염들 뭐 문제가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으면 되니까. 왜냐면 소수 두, 유효 숫자가 두 개면 0.067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염들 봐봐. 어렵진 않지. 그치? 상대적으로 어렵진 않습니다. 대신 어쨌든 약간의 이런 노가다 계산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것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혹시 여기서 자기가 푸는데 지장이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요.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어쨌든 간에 염들 경우의 수 포함해서 확률 통계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야. 자, 그래서 염들 2차 모의논술, 상경계열 수리논술은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